앞에 막 그래도 그 연못 있고 분수가 이렇게 있고 그땐 좋았어. 그렇지, 그땐 좋았어. 오, 그거 참 또 분수도 있었어요? 예. 그게 몇 년 전 이야기라. 아이고, 40년 전 이야기. 아이고, 50년 전 넘었지. 그 50년 전에 분수가 있고 이랬으면은 그때도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쓴 거야 이 동네에. 내가 25세 그때 25세. 꽃다운 나이에 들어오셨고. 25년 그때 25. 아이고 우리 매형이 그 극장에 있을 때 술만 먹으면 아주 건조통이라. 경찰 사람들 경찰 불러. 야 이 새끼야 네 경찰이야? 나가 기자 이 새끼야. 그때 당시에 상사제대가 던져 죽었어. 어이. 누가 못 말렸어. 한마디로 저 경찰이고 뭐 겁 안 냈구만 뭐. 겁 안 냈어. 이 새끼 일로 와봐 이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. 이게 어디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런 식이겠지. 나 상사제대야. 어이구. 여 경찰도 있어서 꼼짝 못했는데. 여도 더 센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. 깡패도 많았을 거고. 왜 돈 많은 곳에 깡패들도 있거든. 자이 남쳐가지고 돈이 많은 깡패가 자이. 그 옛날에 30몇 년 전에 제가 서울 그 상동터미널. 상공터미널. 상공터미널. 그거 타니까 상동이 쓰여 있더라니까. 그 내가 저 태백은 잘 몰라 상동은 알더라니까요. 그죠, 저 마장. 그 시점에는 그랬지. 마장동에 그거 있었는데. 상봉터미널에 버스 왔어요, 이게. 그 옛날에 제가 볼 땐 여기 한참 자는데 방도 못 구했어요, 이게. 못 구했어. 아. 여기는 연주단만한 것도 못 구했어. 그랬지. 전부, 바깥에서 보면 전부 끄덕지기지. 아, 그때는 집사도 싸더라고요. 그래. 우리 그때 여기 와서 집었는데 한 달에 600원이. 그래. 근데 월급도 얼마 안 됐겠지, 그때는. 600원 지금 따지면 적은 돈이 아닐 수가 있어요. 그 전국에 전국에서 오 그때는 집도 이래 좋지 않았을 텐데. 아이고. 막 쓰레 낮은 집 1층 집 막 이런 거 그냥 빈틈만 있으면 때리짓고 이랬겠지. 그때는 룩빙 집 아니 요런 데 집 허물어진 데 보니까 안에 쓰레떼 밑에 룩빙이 있더라고. 룩빙 집이에요. 루핑이 그 군용 갑바 같은 데다 쉽게 말해 콜타르 묻힌 거야. 그렇지. 콜타르. 예, 저 여기 아스팔트 깔 때 그 있잖아요. 골탕 하는 거 그거. 근데 그것도 그때만 해도 재료가 좋았어요. 비 안 새요 그걸로 해놓으면 자료는. 안 새요. 근데 탑골소 집은 어떻게 지었는지 전부 기둥이 가끔 모로 딱 해가지고 이 지붕을 밑에서 루핑을 깔고 이자를 쫙 깔고 루핑을 깔고 맥주관 거 있지? 미제. 올패가 참 있어가지고 그걸로 집어버렸어. 그게 비례 안 맞는 데는 비례 안 맞는 데는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. 비 맞는 데는 가끔 이제 골단 칠하고 있냐 그래. 맞아 골단 칠. 야 사장님 이리 와봐. 이런 데 입도 있나? 나는 목탈을 찍어. 저기서 하나 이거 하나 또 삐뚤 하나 삐뚤 내가 이걸 했거든. 아이고 우리 어른 덕분에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네. 제가 원래는 그건 누가 있어? 없어. 회장 혼자뿐이지. 원래는 저 금정 가던 길이었거든요. 금정 가던 여기 가만히 얘기 들어도 옛날에 없었던 게 없었나 봐. 뭐 다방에 술집에 뭐 쉽게 말해 미나노 집에 택시집에 한 집에 보통 네다섯 이상 있었으니까 사연도 많았겠네. 일본 갔다 오면은 집을 안 가는 아 그 아까 요 앞에 여기 왜 단단하게 지금 건물 있잖아요. 그 일본 놈들 지었다는 거. 아 동그란 거. 야야 저거 그때 당시에도 잘 지었네. 일본 놈들 보통이지. 지금 아직까지도 일본 사람들 담쌓는 거 아직 그대로 그대로 있는데 뭐 그 사람들 싼 거는.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또 세멘트는 어떻게 가져왔으며 내 생각에는 모래는 어디서 가져왔냐 이게. 아버지 얘기가 자갈도 깨끗해도 갖다 부어놓고는 물로 다 씻어가지고 이물질 한 개도 없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. 그 태백에 저 장성광수라고 있어요 저 가보면은. 탄광. 장성 탄광 옆에 그 이상하게 생긴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. 이중교라고.
그거 저 기억나시죠? 매미인가 루사 때 왜 태백도 막 썰었잖아요. 아, 한 번 그랬대. 그 일본에서 전화가 왔더래요. 그 다리가 아직도 있냐고. 그 시청에서 창피하잖아요. 왜 다른 건 났더니 그건 그냥 있었단 말이요. 그 태백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참, 우리 일본 사람들 욕은 하지만은 참 아주 철두철미하게. 그렇지. 그게 벌써 그것도 60년, 70년, 80년 전에 지었다는데. 그 사람이 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길래.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. 그렇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 그것이 혹시 나 일본 사람인데 그게 아직도 안 떠내려가고 있냐고 수혜 소식 들었겠지. 그래서 좀 창피하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. 요새 요 근래 지은 게 그때 많이 떠내려갔잖아요.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건 우리가 배워야 돼. 맞아. 아 참. 아주 뭐든 좀 젊은 점. 그 어른 원래 연세가 몇이세요? 나 72. 72. 그러면은 60년 전은 기억이 나잖아요. 60년 전만 저는. 그렇지. 그 60년 전에도 한참 번창기였어요, 이거. 아유. 그 중소감수 오래됐네. 그러면은. 아유 오래되고 말 거지. 일본 사람들이 저 시작한 건가 보다. 그럼. 옛날에 대한중석 상동강업소 이렇게 알고 있는데. 그렇지. 대한중석 상동강업소. 그 나는 그 신기한 게 말이지. 누가 얼핏 얘기를 해줘요. 저기 상동에서 버스가 저쪽 영주로 왔다 갔다 했다 이래. 난 아, 길이 이렇게 코딱지만 하는데. 요 버스가 큰 버스가 어떻게 가겠나. 덕구로 해서 이제. 야. 금역제를 해서 이제. 근데 옛날 사람들이 운전 잘한 거예요. 지금도 살 좋은 길은 아니잖아요, 어르신. 아이고. 그러니까 눈호가 못 당긴가요? 밑에 보대가 막 그냥 닫고 막 이렇게. 말고만 못 다니지. 그때 그래. 끊기고 막 이랬겠지. 그래. 그리고 차가 한 대 저도 마주치게 되면은 야. 한 대가 닦고 해. 아이고. 넓은 데 찾으려고. 야. 그래 어떻게 삐지고 보내놓고 또 가고. 그 운전 잘한 거예요, 그때 사람들이. 난 지금도 혼자 가도 닦고 못 하겠더라고. 아이고, 마음 잘고 있지. 그 옛날 운전사들이 진짜 운전사예요. 야, 참. 근데 우리 어르신은 왜 여기 안 떠나시고 계속 그래 사셨나? 아이고. 고향을 떠날 수 있나? 영화 애들이 참 다 여 있는데, 징조 고조가 다 여 있는데. 그렇지. 저 세송에 있는데. 야. 시장으로 나는 집 잃은 거 해야 되고, 어떻게 이끌어. 그러면, 손을 여기서 치고, 발은 가. 참. 그 자제분들은 다 나가 계십니까? 아, 나 혼자 독신. 어, 독신이요? 야, 그게 제 생각인데 상동도 300년 전에도 사람은 살았어요. 그렇지. 토지가 있는데 안 살 리가 없지. 그때도 감자를 놔 먹든 뭘 하든 사람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. 말하자면 우리 징조 고조가 아마 야. 지금 나중에 따지면 얼마 되겠어. 그렇지. 야, 참 올 지금 아버지가 98인데 9인데 야, 살아 계세요? 그 외 할아버지 아니 돌아왔어. 그 외 할아버지 있지. 어. 자, 그 외 아버지 있지. 할아버지 있지. 그 외 또 할아버지 있지. 그러니까는 그 외 때도 있는데 그거는 내가 저 계속 볼 줄 알다가 안 하고 징조 고조도 안 하고.